반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좁쌀, 맵쌀, 인물쌀에 마, 부추, 돼지, 콩팥 등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쓴 죽을 반미죽이라고 합니다. 문헌자료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8페이지 산미죽이라고 나와있습니다. 원문 좁쌀과 맵쌀과 옹이쌀과 각 두 옵씩과 연밥과 누른조와 부추를 각 한양중과 산약 돈양중과 도야지 콩팥 두 개와 파 안큼과 소금 한 돈중과 천초가루 두 푼중과 모든 죽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보하고 유익하니라. 번역문 좁쌀과 맵쌀과 오기쌀과 쌀을 각 두 옵씩 연밥과 노른조와 부추를 각 한 양 산약 두 양 돼지 콩팥 두 개 팥 한 움큼 소금 한 돈 천초가루 두 푼을 모두 넣어서 죽을 만들어 먹으면 크게 몸을 보하고 유익하다. 조리법 1. 좁쌀 두 홉, 맵쌀 두 홉, 옹이쌀 두 홉, 연양 한 양, 누런조 한 양, 부추 한 양, 산약 두 양, 돼지콩팥 두 개, 파 한 움큼, 소금 한 돈, 천초가루 두 푼 넣어서 죽을 만든다. 이 전체를 다 넣어서 죽을 만들면 산미죽이 되겠습니다.